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기다려. 야, 대박아. 너 오늘 김도환 같다, 야. 중절 못 쓴 꽁하야인 대박이. 시크하게 장바구니를 들고 향한 곳은? 와, 이 문방구 여기 와봐봐. 야. 삼남매의 취향 저격. 추억의 간식과 장난감이 가득한 문방구네요. 사람 이거? 아, 뜯지 마, 뜯지 마. 돈을 내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거 말. 지난번 찜질방에서 계산도 안 하고 물건을 들고 온 설아. 아빠, 두두. 뭐야? 두두. 야, 주수 너 돈도 없이 그거 갖고 오면 어떡해? 경찰 아저씨 불러야겠다. 동료 갑자기 특훈이 시작됐는데요. 설아 수아가 뭐 돈의 단위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제시해야지만 자기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시켜줄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서요. 이거를 먼저 돈을 내고 이걸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빠 이거 뭐야? 어? 봐봐, 이거를 이모한테 먼저 주고.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줘봐. 이거 만 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 건실러 줄 거야, 돈을. 이거 돈은 나머지 건실러 돈은 여기에 넣어. 그렇지. 1,400원이에요. 1,400원. 이걸 줘야지만 이거를 주는 거야. 알았지? 고맙습니다. 또 잊은 거 없어? 건실험 돈 받아야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넣어놓는 게 딱. 옳지.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설아 거 된 거야? 고맙습니다. 하고. 야, 대박아. 이거 구슬, 이건 진짜. 이야, 너는 남자네. 이거 먹는 거 아니다. 구슬치기 하는 거야, 이거. 야, 구슬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옳지. 옳지. 아니야, 하나씩만이야. 이제. 물건 살 때는 항상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알았죠? 쫀득이, 야, 너네 봐봐. 설아야, 수아야, 이거 뭔지 알아? 쫀득이? 이게 옛날에 이거 쫀득쫀득 해가지고 이게 쫀득이거든. 아, 이거 넣어봐. 자. 대박이다, 요만큼. 맛있어? 쫀득이 괜찮아? 응. 괜찮아? 응.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맛있어? 최고의 과자였다, 이게 아빠가. 대박아. 야. 야, 너 이거. 와. 와. 와, 너 야, 쫀득이. 너네 입맛이 아닐 텐데. 야. 이리 봐보자. 여기 들어가 볼까? 응. 가보자, 들어가 보자. 제시 재원이 뭐 사줄까요? 땡이 따줄래. 어? 땡이. 제시 재원 뭐 사줄 건데요? 귀걸이. 누나들 좋아하는 걸로 골라보세요. 멍멍이. 멍멍이?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누나들이 좋아하는 거. 네. 엄마? 네. 지난번에도 아빠에게 용마를 선물했던 대박이. 대박이의 양말 사랑은 한결같네요.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거 뭐야? 와, 그거? 고맙습니다. 인사, 배꼽손. 옳지. 대박, 용말 어딨어, 양말? 응? 양말 어딨지? 양말 어딨어, 양말 갖고 와야지. 여보.
여보, 엄마 할게요. 엄마 할게요. 엄마. 엄마. 가자.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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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뭐야? 손금. 손금 볼까 우리? 재미삼아 한번 봐볼까? 손금 처음 보는데.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 네. 먼저 생명선부터 보면 이게 생명선이 그걸로 건강이라든가 명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일단 선이 굉장히 선명하고 깊고 강하셔서 그냥 무난하게 펴시는 게 사실 예. 것 같기는 하세요. 얘들아 너네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대. 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면은 감정선이에요. 이걸로 나의 성격이라든가 감정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감정선이 직선으로 거의 쭉 뻗어 있어요. 게다가 이 정도면 사실 일반적인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살짝 잔선이 있는 편이시거든요.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심하고 얘네들 키우려면 세심하게 보시면은 이제 연애와 결혼과 관련을 해서는 이 옆에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굵직한 선 하나가 선명하게 있고 거의 주변에 잔선은 없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는 전혀 바람나와 이럴 일 없이 아주. 야 아쉽다. 엄마랑 평생 살아야 된대. 좋겠죠? 어?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17년을 함께한 부부. 정말 보기 좋아요.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식군. 자식아, 예. 그런 거 있어요? 살펴볼게요. 과연 오남매 아빠의 자식군은? 네, 있으시네요. 확실히. 네, 있으시네요. 확실히 자식 덕을 보는 게 있으세요. 자식 몇 줄이나 있어요? 한 다섯 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아니, 다섯 명인데 그렇게 선으로 상세하지 않고 예, 그거는 있다 이제, 없다 네. 대박아 한번 볼래? 손 봐봐 여기 손 피세요. 그러면 재량적인 성향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위주로 볼 텐데요. 이제 대박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명선이 굉장히 좋아요. 아빠를 닮아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체력이라든가 건강선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재능선의 방향을 봤을 때는요 머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된 거예요. 머리가 발달됐다고요? 이게 약간 좀 다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타공인 내증남 대박이. 자. 우와.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복이 좀 크게 보여지고요. 인복. 네. 그래서 운명상에 되게 선명해서 잘 풀릴 흐름이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큰 복인 거죠. 얘는 지가 알아서 풀어 나가는 본인이 운이구나? 알아서 풀어 나가는. 네. 너 혼자 개척해 나가야 된대. 아빠한테 도움 받으면 안 돼? 일의 운이 좋아요. 아 좋아요. 수아 그다음에 수아 일로 오세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일단은 다 접하게 해보는 게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수아야 넌 자유로운 영혼이네. 맛있는 거 보자. 누가 많이 먹을 거예요? 수아가. 수아가. 대박이 많이 먹을 거예요? 수아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혼자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알았지? 잡아줘! 잡아줘! 설아는 너는 혼자 개척해 나가야 돼. 네가 알아서 막 먹어야 돼. 아니야. 엎드려. 엄마가 속상했잖아. 설아가 속상했구나. 좋았다. 되고 싶은데 아빠가 수아만 자유롭게 놀아라 그래서? 응 아빠가 날 어찌됐든 부르죠. 지금은 전부 다 자유롭게 놀아도 돼 알았지? 속상해하지 마. 그럼 아빠한테 뽀뽀해 주세요. 우와 뭐야 팬케이크. 우와 박수. 대박아 이거 봐봐 이렇게 주세요. 아재인마 3남매 오늘은 처음으로 우아하게 브런치에 도전해보는데요. 아빠가 썩었나 안 썩었나 볼게. 너무 맛있다. 먹어볼게 아빠.
뭐 먼저 먹을 거예요? 계란? 계란 먼저 먹을 거야. 계란 먼저 먹을 거야. 이거는 오믈렛. 오믈렛 여기. 맛있네. 아, 이거 맛있어? 우와. 우와. 아빠 이거 먹어야지. 이거 뭔지 모르지? 소세지. 야, 근데 소세지. 아빠 이거 소세지. 소세지. 자. 자, 자, 자. 적었나, 안 적었나, 아빠 먼저 먹는다. 아빠가. 이게 뭐냐면 치즈. 아주 얘 아주아 갔다 올게. 아주아. 아주아 어디지? 여기 아주아야? 어디 어디? 아주. 아주아? 또라도 아주아 갈래. 아주아가 어딘데? 아주아가 도대체 그 의문의 아주아는 누구야? 아주아. 빠바밤. 아주아가 뭘까요? 아주아. 그게 아주아? 아줌마? 아주 아주아. 아주 아주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구나. 아 좋아야 지금. 아 좋아. 여기 여기. 아 저기 가면 아 좋아. 알았어. 아 좋아 가자. 저기 보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아 좋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